자, 그래서 한결이는 뒤에 1호 뭐 배웠어요? 날씨 묻고 답하는. 그렇죠, 날씨를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웠죠. 근데 오늘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를 시험 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아, 이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그렇죠, 누구야? 웨더 어떻게 써요? W-E-A-T-H-E-R 이요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How's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How is.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How의 뜻이 뭐라고 하던가요? 얼마나. 얼마나 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이라는 뜻도 있어. 여러가지 네.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거 아니야? 네. 오케이. The weather 뜻이 뭐예요? 그 날씨. 그렇죠. 그 날씨.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거 어때 이 말이야.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화창하다 라고 얘기하네요. How's the weather. 화창하니까 뭐라 그래요. It's sunny. 그렇죠. It's sunny 어떻게 써요. S-U-N-N-Y. 그렇죠. It는 it is의 줄임말인 거 이제 얘기 안 해줘도 알 거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weather. 그렇죠. The weather is sunny. Sunny의 뜻이 뭐예요? 화창한. 화창한. 그렇죠. 그러면 sunny weather 하면 뭘까요? 화창하다. 아, 화창한 날씨. 그렇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그러면 sunny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얘는 무슨 뜻이다? 화창해. 화창하다 된 거죠. 네. 화창하다라는 얘기는 화창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써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어떤 화창한. 됐을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날씨는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시로 계속해서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 계속 how가 나오고 대답은 계속해서 무슨 시들? 어떤 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나머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snowing. 그렇죠. It's snowing은 어떻게 써요? S-N-O-W-I-N-G. 그렇죠. Snowing은 무슨 뜻이에요? Snowing, 눈이 내리는 중인. 그렇죠. 자, 영어 단어에 가만 보면 끝에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뺐을 땐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거 뺐을 때 이게 없을 때는 뭐가 되냐면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스노우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눈 내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다시에 뭘 붙이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되냐. 뭐뭐 하다에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네. 오케이. 그러면 snowing weather는 뭔 뜻일까요? 눈 내리는 날씨. 그렇죠. 눈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그래서 얘 또 다시 어떤 시 됐습니다. 하다시에 네.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다시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아, 눈 내리다. 눈 내리는 중이다. 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물음표 잘 붙였고요. It's snowing. 네, 그렇네요.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hot. 그렇죠. 그러면 hot weather는 무슨 뜻이에요? 더운 날씨.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 앞에 계속해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어떻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추우니까 It's cold. Cold weather는 무슨 뜻이고? 추운 날씨. 그렇죠. 계속해서 방금 나왔던 sunny, snowing, hot, cold 전부 다 어떤 시야?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는 거는 만약에 구름이 꼈으면 날씨 어떠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구름 꼈어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C-L-O-U-D-Y. 그렇죠. 그럼 cloudy weather 한번 볼까요? 흐린 날씨. 그렇죠. 흐린 날씨, 구름 낀 날씨. 계속해서 어떤 시입니다. cloudy. 그 다음에 날씨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비가 오고 있으면 it's raining. 그렇죠. raining 어떻게 써요? R-A-I-N-G. 그렇죠. 그럼 rain의 뜻은 뭐예요? rain. 비. 비란 뜻도 있고 비 오는 중이다. 아니 비 내리다. 네. 그렇죠. 비 내린다. 하다시에다 ing 붙여서 그럼 raining의 뜻은 raining은 비 오는 중인. 그렇죠. 비 오고 있는, 비 오는 중인. 그럼 raining weather 한 뭐예요? 비 오는 날씨. 그렇죠. 어떤 날씨가 된거고 그래서 how라고 물었더니 어떻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어떤 시 많이 배웠네요.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